이게 지금 K뱅크 예적금 상품 1위 상품이에요. 최고 4%입니다. 연 10% 이자를 주는 거예요. 뭘로 해야 될 것 같아?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펀드 운용사의 평균 수익률이 10% 아니겠습니까? 이거 언제 엄청난 거잖아. 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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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리단 이율 높은 적금, 이율 높은 적금, 내가 원하는 건 이율 높은 적금, 이율 높은 적금이야. 김짬뽕 짠아, 안녕하세요. 짠짠이 부자 되기 김짬뽕입니다. 여러분, 제가 올해부터 정말 그 저신감, 여러분들의 저축 자신감을 올려주기 위한 적금 상품들을 정말 많이 이제 찾아보고 소개하고 있는데요. 토스, 카카오뱅크에 이어서 인터넷뱅크 3대장 중 하나인 K뱅크를 들고 왔습니다. 사실 저는 이 K뱅크 하면 약간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거든요. 저도 예전에 K뱅크 적금들을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, 토스는 빵! 우리 이벤트! 약간 이런 느낌이 있고, 카카오뱅크는 아! 우리 귀엽지? 약간 이런 느낌이 있고, K뱅크는 나 적금에 진심이야. 적금 하나만 제대로 판다. 그 특유의 단단한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. 이자로 좀 장난치는 몇 개의 그런 상품들이 있는데 K뱅크는 여전히 그런 게 없더라.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제품들 가져왔습니다. 당연히 이번 영상도 광고 아니고요. 늘 누구도 시켜주고 있지 않지만 그냥 자체 앰버서더의 마음으로 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K뱅크 생활통장인데요. 제가 뭔가 돈 모았을 때 그 첫 시작을 다시 이렇게 좀 떠올려 보면은 이거를 굳이 귀찮아 하던 것들을 바꾸는 순간부터 내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더라고요. 저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월급 통장, 생활비 통장 바꾸는 것부터 시작했던 것 같거든요. 내가 월급을 받았어? 아니면 내 알바비가 들어왔어? 그 통장을 굳이 바꾸는 게 굉장히 귀찮은 일이라고요. 왜냐면 뭐 이거 바꾼다고 해서 뭐 세상이요? 엄청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, 이거 안 바꾼다고 해서 뭐 멸망하는 것도 아니고, 그냥 그대로 편한 대로 살면 되는데 아니야 그래도 바꿔야 돼 했던 순간이 뭔가 저한테 있어서 아 그래 내가 진짜 돈을 모으는구나, 의지 뿜뿜, 자신감 뿜뿜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, 아니 여러분 그 월급 받고 돈 있는 거 그냥 두지 마셔라. 거기다가 3% 4%라도 이율 붙으면 그거 진짜 한 달 모으면 치킨값 나온다, 이 얘기 자주 하잖아요. 그래서 K뱅크도 이런 걸 도와주는 통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생활통장인 거예요. 300만 원까지 연 3% 이자가 붙습니다. 월급 200에서 300 정도 받는 찐짜리들이라면 이 통장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. 내가 예를 들어서 뭐 250만 원 정도 월급을 받는다. 그럼 일단 거기다 넣어두고 거기서 뭐 생활비 빠지고 뭐 내 쓸 거 쓰고 빠지고 고정비 빠지고 하잖아요. 그걸 빠지는 그 기간 동안은 그 안에 있는 돈으로 연 3% 이자가 계속 붙는 거예요. 그리고 이게 생활비 통장은 더더욱 좋은 이유가 연계된 체크카드 있잖아요. 그걸로 모든 ATM기, 뭐 심지어 편의점까지 수수료 없이 출금이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생활비 통장이자 생활비 체크카드로서 진짜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. 전월 실적 없이, 이게 진짜 포인트죠. 전월 실적 없이 내가 쓸 때마다 300원의 캐시백을 줘요. 건당 300원. 그래서 월체도 153,000원. 이제 뭐 대중교통비가 5만원 이상 나간다. 그럼 매달 3,000원 캐시백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월급 통장이 내가 어떤 한 은행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한다면 이 K뱅크 생활통장으로 월급 통장 혹은 생활비 통장을 해보면 좋겠다. 그리고 두 번째는 플러스박스입니다. 카카오뱅크의 쉐이프박스랑 되게 비슷한 기능이에요. K뱅크가 약간 이렇게 밀어주는, K뱅크가 말아주는 파킹통장 같은 거죠. 10억까지 가능합니다. 2.3%. 얘가 재밌는 게 이 닉네임이 매일 이자 받는 파킹통장이거든요.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바로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. 이 말 즉슨 이게 무슨 말이다? 그 이자 받은 것까지 해서 또 2.3%가 되니까 이게 찐 복리 오브 복리인 거죠. 그래서 여기서 이제 K뱅크는 약간 그렇게 설계하고 있어요. 너 생활비 통장 300만 원까지 못 넣잖아. 나머지 돈은 여기다 넣어. 생활통장 연 3%고 얘는 연 2.3%긴 하지만 얘는 그래도 너가 매일 이자를 받을 수 있어. 이렇게 좀 설계를 해놨더라고요. 그리고 이게 여러분 10개까지 가능해요. 통장 쪼개기인데 얘는 또 심지어 적금은 아니잖아요. 언제든지 뺄 수 있는 비상금 통장 느낌이니까 10개까지 만들 수 있는 겁니다. 그 다음 세 번째는 챌린지 박스인데요. 이게 지금 K뱅크 예적금 상품 1위 상품이에요. 그럴만한 게 금리가 최고 4%입니다. 기본금리는 1.5%인데 이건 말 그대로 챌린지, 같이 돈 모아보자 약간 이런 시스템인데 최소 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내가 모으고 싶은, 모아볼만한 금액을 설정할 수 있고요. 기간은 30일, 한 달부터 200일까지 설정할 수 있어요. 매달 10만 원 낼지 매달 50만 원 낼지 이것마저도 내가 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이걸 다 달성하면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. 500이 최고니까 500을 모아야만 4% 이자를 주는 건가? 아닙니다. 매일 기본이자 연 1.5%를 주고 내가 모으고 싶었던 그 금액에 모으는 걸 성공했다, 그러니까 챌린지를 성공했다 하면 4%를 주는 거예요. 배달 음식 줄여, 뱃살 줄이기, 쇼핑 줄이기, 치앙마이 한 달 살기, 자취방 5평 늘리기. 좀 되게 재밌는 이런 챌린지들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네 번째는 코드 K 자유적금입니다. 월 최대 3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이 월 최대 금액이 작다는 것보다 이율이 크다는 거다. 무려 4.3%. 그래서 가입 기간은 한 달부터 36개월까지, 뭐 1개월, 3개월, 6개월, 1년, 2년, 3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동안 자동이체를 매월 1일로 걸고 매달 30만 원을 모으게 되면 이렇게 바로 계산을 해줘요. 그래서 1년 동안 30만 원 모으면 이자 포함 39,631원이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만기 예상 금액까지 나오거든요. 그래서 약간 또 이런 걸 봐야 여러분 뭔지 아시죠? 아 30만 원씩 모아서 뭐가 되는겨? 했는데 꽤 모이네? 400만 원 모이네? 약간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미리 동기부여를 받는 거죠. 제가 저번에 토스에서 소개해드렸던 굴비적금이 이제 그것도 4.5%였거든요 근데 걔는 6개월을 해야만 그 금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얘는 1개월, 3개월, 6개월, 1년, 2년, 3년까지 되니까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넓다. 그래서 나는 한 3달
3개월 해보고 싶은데 아 나는 3개월 하고 싶은데 하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려요.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사실상 굴비적금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상품이 이 K뱅크도 있어요. 주거래 우대 자유적금이거든요. 이게 가입기간이 이제 6개월부터 36개월까지 가능한 거예요. 그러니까 최소가 6개월인데 얘는 기본이 4.2%고 최고가 4.8%입니다 이게 지금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주거래 우대잖아요. 그러니까 너가 이 통장을 정말 주거래로 쓰니? 내가 확인해도 되겠니?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급여, 통신비 이체 약간 이런 좀 고정 지출을 너가 여기서 빼니? 이런 걸 확인했을 때 약간 이율이 높아진다. 근데 실제로 저는 아 이거 4.8%면은 통신비 이체랑 급여 할 수 있지. 매월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하니까 이거는 조금 해볼 만한 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 그거 보셨죠? 그 송은이 님이 막 그 이거 맞나? 뭐 12%인가 18%짜리 이율 적금을 뭐 아직도 안 깼다. 이렇게 4.8%짜리가 막 크게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나중에 보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와 나 그거 그냥 3년 해놓을 걸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. 이런 거 그래서 진짜 떴을 때 해놓으면 좋아요.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번외로 K뱅크에 진짜 좀 재밌는 게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바로 모임 통장이에요. 모임 통장? 뭐 카카오도 있고 토스트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가 여러분 어마무시한 게 있어요. 바로 모임비 플러스라는 건데요. 이게 여러분 최대 10%를 준다고 해요.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봤더니 일반 모임 통장은 300만원까지 2.3% 이율을 주는데 근데 10% 주는 모임비 플러스는 뭐냐 바로 우리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돈 쓰지 좀 말고 같이 모아보자. 이 돈을 다 같이 모으는 사람들에게 연 10% 이자를 주는 거예요. 10명 여러분 10명을 모아야 됩니다. 이건 약간 뭐 인싸들만 그래서 가능한 게 아닌가 싶은데 동창들 모아 모아 가족들 모아 모아 해가지고 10명을 모으면 최대 10%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. 이거 엄청난 거죠. 최소 30일부터 최대 200일까지 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모임장 포함 최소 2명 최대 10명까지 가능합니다. 목표 금액은 2만 원부터 1천만 원까지 가능해요. 저도 지금 거의 1년 반째 유지하고 있는 그 모임 통장이 있는데 6명이거든요. 그럼 한 4명 더 모아가지고 이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.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펀드 운용사의 평균 수익률이 10% 아니겠습니까? 이거 엄청난 거잖아.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인터넷 뱅크 3대장으로 불리는 K뱅크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요. 하루에 제가 만 원 2만 원까지 아주 그냥 쥐어짜서 모으던 시절이 있었어요. 그때 저는 K뱅크를 진짜 잘 썼거든요. 토스만큼 그런 UI가 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불편할 건 전혀 없고 우대금리로 약간 장난치지 않는 그런 느낌이 저는 K뱅크가 여전히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뭐 물론 앞으로 더 많은 통장들이 나오겠지만 그런 뭐 우리한테 좋은 거니까. 제가 조금 더 디깅을 해보니까 체크카드 쪽도 K뱅크가 잘하는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이것도 한번 다뤄볼게요. 여러분들도 궁금한 거 댓글로 마구마구마구 달아주시면 저희 또 이제 열심히 찾아서 떠먹떠먹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 공부 짠부